아침부터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의 기온이 26.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기 중에 수증기까지 더해지면서 출근길 안개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낮 동안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32도, 포항과 영덕 33도, 경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낮 기온은 울릉도 31도, 독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입추인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